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을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우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재재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6살 대학생 이정환입니다. 아이고. 네. 아, 그러셨구나. 아, 코로나 확진 판정을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올해 초부터 터키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다가 유럽에서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4월 달에 급하게 귀국하는 길에 감염되었을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격리 생활을 하신 겁니까? 아, 네. 저는 이제 격리 생활은 총 58일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무증상자여가지고 무증상자 센터로 옮겨졌다가 거기서 바로 다음 날부터 열이 39도까지 나서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57일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57일이면 두 달 가까이 격리 생활을 하신 건데 그 격리된 후에 어떤 증상을 겪으셨나요? 열로 인해서 근육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근육통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 근육통의 고통 때문에 하루에 잠을 한 시간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야. 그리고 또 이제 기침도 많이 했었는데요. 가만히 있게 되면 한 15초에 한 번씩 기침을 했었고 말을 하게 되면 2, 3초에 한 번씩 기침을 해가지고 첫 일주일 동안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전화 통화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아팠었습니다.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나는 10번의 검사 동안 한결같이 모두 양성이 나왔다. 생전 처음 겪는 코로나19. 여기는 태릉 선수촌 서울형 무증상자 센터라는 곳입니다. 안전히 나가고 싶네요. 편안하게. 바깥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보내는 병원 생활은 갑갑하기만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우울감. 내 자존감이 얼마나 깊게 내려갈 수 있는지 헤아리기도 힘든 이 느낌. 악몽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